노골적으로 이혼을 강요하는 시어머니.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단 말. 밥 먹으면서 해. 어? 윤미소, 아니 홍은주, 그 자리는 원래 내 거야. 네가 가진 모든 게 원래 다 내 거라고. 뭐 좀 도와드릴까요? 어머,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? 아, 괜찮아요. 그냥 살짝 넘어진 것뿐인데요. 뭐 놀라셨죠? 조금요. 왜, 누구나 힘든 시간, 아픈 기억 하나쯤은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. 그런 기억, 자기도 모르는 새 얼굴에 남는 법인데. 잠깐만요. 잠깐 뵙고 말씀드릴게요. 흔들리지 않는다? 한밤중에 여기까지 달려와 놓고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. 둘이 무슨 사이예요? 무슨 사이겠어요? 회사 동료 사이. 둘이 무슨 사이냐고요! 앞으로!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. 내 남편 속옷까지 손대는 건 도저히 두고 못 보겠네요. 내 남편? 당신은 민재 씨 와이프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? 좀 솔직해져 보시지. 노골적으로 이혼을 강요하는 시어머니.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단 말. 홍은주, 힘들어? 괴로워? 난 울 수조차 없었어. 피를 말리는 지옥 속에서도 난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고. 나갈래요? 여기 너무 답답한데. 괜찮아요? 저 차 선박으로 됐죠? 저거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? 야야, 저거 해랑 앞에서 봤지? 어떤 술 취한 년이랑 같이 탔어. 와, 신기하다, 어? 어쩜 여기서 이렇게 딱 만나냐? 진짜 시차 맞지? 어? 어디야? 어? 어딨어? 전화에 할 짓이 없어서 가족이는 요구라는 걸 소리내라! 그냥 너는 좀 나와! 당신 아무것도 아니야. 우리 어머니가 알아본 수많은 대리모들 중에 한 명일 뿐이라고. 민재 씨가 뭐라는지 알아? 당신 진력이 난데 옆에 오는 것도 싫대. 민재 씨는 나 없이 못 산다는데. 진짜야, 정리하려고 갔었어. 근데 그 여자가 자꾸 나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내가 몇 번 넘어가 죽긴 했는데. 알았어, 여보. 끊을게.